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21살 지은이라고 해요. 지은 양 반가워요. 제게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충동 구매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에요. 다른 물건들은 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상하게 유리잔만 보면 그렇게 사고 싶어져요. 머그컵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물컵, 술을 잘 먹지도 못하는데 맥주잔과 와인잔까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샌가 유리잔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해요. 제 소꿉친구는 저의 안 좋은 구매 버릇을 알기에 그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걷던 중 제가 어김없이 유리잔 앞에 멈춰 설 때면, 야, 얼른 가자. 조금만 더 보고. 너 이거 살 거야? 아니야. 안살 거면 가자. 왜? 뭐가 왜야? 안살 거라면서. 왜? 아니. 아니, 이거 무서운데요? 친구도 질린 듯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라는 말과 함께 저를 포기했어요. 유리잔만 보면 홀린 듯 멈춰서는 제 충동 구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에요. 아이고. 왜? 아니, 난그 왜가 너무 킬링 포인트네요. 사실 저도 충동 구매를 하긴 합니다. 저는 이쁜 공책, 마음에 드는 펜, 그리고 이쁜 포스트잇. 이거 세 개를 너무 충동 구매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 펜이야 놔두면 언젠간 쓰는 거고, 포스트잇 같은 경우엔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는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든요. 펜하고 포스트잇은 이렇게 언제든지 쓰려면 쓰겠는데, 문제는 공책이에요. 어휴, 이쁘게 생긴 공책들이 많아서, 공책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새 공책들이 점점 쌓여만 가니까 이게 가끔은 좀 강박적으로 공책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이제 공책을 펴놓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전화 통화가 오길래 통화를 잠깐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갔던 여러 키워드들을 가지고 끝말잇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든 공책을 채우려고. 이게 충동구매라는 게 정말 답이 없어요. 최대한 이제 피해야죠. 우리 지은 양 같은 경우엔 최대한 유리잔을 피하시고, 저도 이쁜 공책을 좀 피해야죠. 자꾸 다른 지역이나 놀러 갈 때마다 문구점이 있으면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쁜 공책 있을까봐. 아유, 저도 고쳐야 돼요. 같이 고쳐요. 화이팅.